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어소프트건 K2C1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K2C1은 K2의 개량 버전으로 기존 K2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피카텐이 레일식 핸드가드를 채택했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 공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 대한민국 제식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서는 국내 제조사인 토이스타에서 제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이 먼저 출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풀메탈 제품도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로 또 하나 한번 풀메탈 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수동 단발식 에어코킹건 형태로 실총과 동일한 1:1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고 긴 버전과 단축형 버전 두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부터 보시면은 전면에 플라스틱 칼라 파트가 달려 있어요. 14mm 역나사로 아래쪽 무드 나사를 분리하면 다른 소형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늠새 윗부분에는 가스 조절기가 분리되는 구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실총과 동일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도색이 장착된 뒤에 전체 도색을 했기 때문에 안쪽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긴 총열을 지나 피카트니 핸드가드가 있으면서 이 피카트니 핸드가드 아래쪽에는 플라스틱 덮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덮개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 없이 핸드가드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추가로 동봉된 피카트니 레일을 달아 수직 손잡이 장착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을 파지했을 때 좌측 총열 끝부분에 슬링고리가 한 개, 그리고 개머리판 힌지 옆에 슬링고리가 하나가 있어 동봉된 슬링을 장착해서 2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본체 상부에는 피카트니 레일을 채택해 각종 부착물 장착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서 또 장전바 역시 플라스틱이 아닌 풀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이 장전파가 볼트 스탑이 걸리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리얼한 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탄창 삽입구 하부에 대한민국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받은 제품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한자에 밑에 니은 그리고 민자에 니은이 각인이 반쯤 덜 되어 있는 상태로 제품을 받았고요. 이거는 솔직히 가격에 비교해서 너무 큰 옥에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스톡은 접이식 스톡이며 스톡 힌지가 메탈이라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톡은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서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역시 플라스틱 재질이면서 아쉽게도 스톡봉 역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추가 비용을 내면 알루미늄 스톡봉으로 추가 비용을 내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스톡봉을 채택을 해서 출시를 했으면 어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품은 전동화를 염두에 두어서 그립은 2형식 모터가 장착할 수 있는 데는 구조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2형식 기어박스 세트도 토이스타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를 구입을 해서 전동화로 변경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용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동화를 시켜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유저들의 입장에서 내가 전동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전동화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부의 가늠자는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만져봤을 때 내구성에 조금 염려가 됩니다. 가늠자 뒤에 있는 핀, 상부 핀을 열어서 상하부 테이크다운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부를 열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고정 스프링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 볼트 릴리즈 버튼, 좌측에 있는 볼트 릴리즈 버튼 안쪽에 스프링의 분실에 주의하셔야 돼요. 제 경우는 테이크다운 후 스프링이 날아가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덜렁덜렁 거리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수직 손잡이나 탄창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이라서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에요. 가격이 435,000원인데 탄창은 조금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풀메탈 제품으로 제공을 했으면 어떨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플라스틱 탄창과 스톡봉 실제로
탄창에 풀메탈 제품을 제공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톱봉 역시 메탈 형태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초기 플라스틱 버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호법 고정핀의 고정 여부, 이런 것들, 그리고 호법 기능이 있지만 성인용 전동건임에도 불구하고 0.2g 탄을 사용을 했을 때 3분의 1 정도 호법을 걸게 되면은 호법이 과하게 걸리면서 탄이 막히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가형 M4 탄창과는 호환이 안 됐습니다. 일단 급탄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삽입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탄창과 호환이 안 됐다 뿐이지 다른 탄창과는 호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작, 그리고 40만원대 중반대 가격임을 생각을 하더라도 중국제의 동일한 제품 가격대와 비교를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네요. 하지만 대한민국 제식 소총 K2C1이라는 제품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 해봅니다. 앞으로 한국의 에어소프트 제조사들의 조금 더 소비자를 위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